쌍둥이에요. 아, 쌍둥이에요? 뒤에 마킹 한번 자랑해 주세요. 친구 오늘 어떤 선수 제일 만나고 싶어요? 세준이야. 오, 친구는? 저는 마셀로스죠. 마셀로스? 아침에 밥 먹고 왔어요? 네. 뭐 먹었어요? 바나나. 오늘 어떤 선수 오는지 알아요? 누가 왔으면 좋겠어요? 다요. 아, 다? 아무나 괜찮아요? 제일 좋아하는 선수는 누구예요? 세징야. 아, 세징야 선수. 마킹도 세징야 선수예요? 네? 마킹도 세징야 선수예요? 어, 마킹도 있어요. 네. 몇 살이에요? 태인이 몇 살이에요? 5살이에요. 아, 5살. 안녕. 그리고 오빠는 몇 살이에요? 8살. 8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멘토링 있어서 이제 멘토링으로 옵니다. 저희가 모시러 왔어요, 오늘은 특별히. 감사합니다. 네, 가시죠. 아, 출발하시죠. 오늘 좀 늦으셨던데 오늘? 예? 오늘 좀 늦으셨던데. 아, 시간 약속이 안 되시겠네. 차에 탔으면 안전벨트 해볼까? 안전벨트는 필수지. 승민 선수 보고 오는 선수네. 왜 저는 이렇게 멘트가 다 길어요? 아니야, 기분 탓이에요. 제가 독인데. 맞아, 나 여기도 길잖아. 여기도 이렇게. 아, 그럼 오늘 저희가 이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네. 이거를 되게 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 앞에 멘토링 하시는 선수들 영상 혹시 봤어요? 아니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우와. 못 봤어? 그런 거 챙겨봐야죠. 그러니까 다 이거 들고 해? 이렇게? 원래. 네, 저번에 할 때는 용래 선수는 네. 진짜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아가지고 되게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어떤 질문? 그런 거 있잖아. 누가 제일 못해요? 막 이런 거 있잖아. 확실히 애들이 순수하다. 아, 원우가 드리블을 잘하니까 원우가 드리블 하고 패스는 제가 하겠습니다. 패스 한번 설명해봐요. 아이들 어떻게 설명할지. 패스를 설명할 때는 진짜 디딤발이 중요하긴 해, 근데. 디딤발을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그럼 오른발 잡으면 왼발이라고 설명해야 된다. 왼발을 잘 디뎌야 된다. 잘 지탱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원우 선수는 드리블을 어떻게 배웠어요? 저요? 네. 그냥 그냥 했는데 코치님이 보여줬는데 나는 그냥 됐다. 아니 아니요, 원우 메시 영상 보고. 원우 메시 좋아하거든요. 뭐요? 역시 기억이 안 나. 어떻게 배웠지 드리블?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이제 잘했던 거지. 네가 이제 쉬었던 거지. 그런 거야. 딱 보면 모르나 약간 이런 거. 박수 한번 쳐주세요. 원우 선수. 원우 선수 박수 한번. 아니 박수 한번 딱. 하나 둘 셋. 아하. 다시 이거 봐. 안녕하세요. 오늘 축구 멘토링 함께 하게 된 안창민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원우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친구들은 부모님과 인사하고 첫 번째 장소인 펌 마커룸으로 같이 가볼게요. 가자! 축구 멘토링을 시작하기 전에 여기 앞에서 한 명씩 기념 사진 촬영을 할 거예요. 사진 한번 찍읍시다. 내가 친구들 사진 찍자. 친구 내 카메라 모른 척해요. 부끄러워해서요? 어떤 표정으로 사진 찍을 거예요? 아, 고전 선수 표정. 고전 선수 좋아요?
어, 다 좋아요? 막히는 분인데. 어, 배정 선수네? 한번 보여줘. 오, 선수한다. 지금 이름이 뭐야? 지환이? 지환이 몇 살이야? 지환은 누구다? 형 누구다? 오. 누구야? 이혜은 친구한테 여기 있는 선물을 줄 거예요. 안 늘린 거 말고 찌찌 손찌 안 늘린 거 말고 텐텐도 틀려 한 판하게 감사합니다. 선물이 남았어? 이것도 선물 이거 두 개잖아. 이거 선물이에요. 뭐 어떤 퀴즈를 할 거예요? 형의 후식 친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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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왜 풍겨? 어떻게 다 하니까. 형은 혹시 등번호 몇 번인지 아는 사람? 3번? 3번 아니야. 12번 아니야? 5번 아니야? 15번. 어, 15번. 여기서 우리 선수들이 경기 전에 이제 옷도 갈아입고 미팅도 하고 이제 경기 들어가기 전에 이제 선수들끼리 얘기도 하는 곳이에요. 오늘 저희가 여러분한테 알려줄 건 패스, 드리블, 리프팅 세 가지예요. 자, 패스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친구랑 패스 한번 해봐. 좋은데? 자, 패스하고 있어. 자, 친구. 자, 친구랑 한번 해볼까? 자, 이제 창민 선수가 리프팅을 보여줄 거예요. 아, 저 이제 제가 지금 보여줬으니까 이제 이원호 선수가 리프팅을 보여줄 거예요. 리프팅을 근데 여기 공이 있으면은 똑바로 참 돼요. 더 정확하게 설명해주세요, 이원호 선수. 공을 안 떨어뜨리고 계속 할 수 있겠어요? 어, 친구 집중력이 대단한데요? 몇 개세요? 네? 방금 몇 개세요? 140개. 140개. 어. 최고 경 몇 개예요? 뭐라고요? 이제 더워요. 덥다고요? 이제 밖에서 경기할 건데. 괜찮아? 쉽게 이기면 돼. 이길 수 있나요?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네. 여기 이길 수 있다던데? 지진 않을 것 같아. 아, 여기 없네. 아, 내가 이거 이렇게 파이팅 거기.
하나, 둘, 셋. 화이팅! 잘 빨리 후반전 해야겠다. 후반전 하는 친구. 왜 이렇게 긴장했어? 저거 뛰어야지. 화이팅 한번 해줘. 화이팅. 애들이 와 완전 열정적이네. 사진 찍으신 분들은 선생님들 오세요. 자, 한 명씩 들어가세요 이제. 이제 역전한 기분은 어떤가요? 좋아요. 어때요? 역전 당했어요? 잘했어. 오늘 형 잘 당했지. 동점골의 주인공 아닌가요? 세 역전했어. 역전했어? 어때요 기분이?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하늘에 날아다니는 몇 살부터 축구를 했어요? 저는 6학년 때부터 축구를 했어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에 꿈이 원래 K리그 축구 선수였어요. 저는 그냥 운동을 좋아했는데 친구들이랑 이제 공 차는 거를 좋아해서 그때부터 축구 선수 꿈을 갖게 됐어요. 경기 시작 전에 루틴 같은 게 있어요. 양말 신을 때부터 왼발 먼저 신고 축구화 신을 때부터 왼발 먼저 끈도 왼발부터 보통은 뭐 패스 훈련 긴장은 뭐 항상 하고 그냥 경기 들어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는 걸 진짜 그런 걸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친구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서 저도 정말 즐거웠고요. 또 이런 시간이 있으면 또 같이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항상 배구부 씨를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어떤 게 재밌었어요? 민규. 민규. 골랐어요? 아니요. 골을 못 먹었어요. 멘토링 재밌었어요? 네. 아, 어떤 게 제일 재밌었어요? 축구. 축구하는 거. 선수들이랑 만났는데 이야기 많이 했어요, 같이? 네. 어떤 이야기 했어요? 이거 자. 친구, 친구, 선물 받은 거 어때요? 좋아요. 자랑 한번 해줘요. 친구들한테 자랑하는 거 해줘. 선물 받았어. 자랑하지. 선물 주겠어. 안녕히 계세요.